마시고. 브라질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 샤르드골 공항을 경유해서 그리고 상파울로 공항에 가는 건데, 와, 확실히 프랑스 항공사라 그런지 이런 와인이나 그리고 파스타에 된장국 그리고 이런 밥이랑 시푸드랑 같이 여기 아기자기하네요. 빵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드디어 상파울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해서 화요일날 오후 6시에 도착했습니다. 약 경유시간 포함하면 30시간 정도 걸렸는데, 아, 한국에 온 것처럼 기분이 좋네요. 이제 비행기 그만 탈 수 있어서. 잘라놓은 고기하고 치즈. 브라질 잘 왔다. 따봉. 커피 박물관 진짜 엄청 분위기가 완전 압도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실제로 커피들을 거래를 했다고 해요. 브라질 독립이 1822년도에서 커피 거래소는 100년 뒤인 1922년도에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100년 뒤에 생겼다는 그 어떤 기념비적인 의미로 이렇게 멋있게 비용을 많이 써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커피 하나로 이렇게 재밌게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토스 항구입니다. 오, 바로 내려오네요. 와,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토스 해변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멋진 형 누나가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서 주셨습니다. 이 스프링 라이스라는 것도 되게 간이 잘 돼서 맛있네. 와, 대구 생선 살봐요. 이거 원재료가 맛있으니까 다 맛있네. 와,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을 고기 먹으러. 브라질은 야채하고 과일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치즈 진짜 귀엽네요. 저는 요 정도. 아, 고기 식감하고 육즙하고, 아, 느끼하지가 않네요. 진짜 맛있네. 이 맛에 먹는 거구나. 야, 까샤샤 테이스팅을 시켜준다고 해서, 야, 이거 운이 좋네요. 와, 향 한번 맡아보고.
야, 마셔보니까 데킬라 같은 느낌도 있고 위스키 같은 느낌도 있고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잘 먹었습니다. 아, 화면에 예쁘게 담길까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닭 우는 소리 들리시죠? 아침 6시인데 와, 날씨도 너무 좋고, 야, 약간 이런 외화 영화?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보던 일출이 시작되려고 하는 날씨네요. 예, 브라질은 겨울이라고 하는데 날씨도 되게 선선해요. 예, 습하지도 덥지도 않고 바람 살랑살랑 부네요. 야, 와, 송어 양식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깨끗하다. 송어가 진짜 깨끗한 데서 살잖아요. 팔자가 좋아 보이지만 누군가의 식탁으로 간다는 거. 와, 이런 양식장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엄청 많네요. 이렇게 양식장도 하면서 식당도 하고,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식당이 입구인 것 같네요. 본지야. 이제 진짜 메인 요리들이 나오네요. 와, 이쁘다. 와, 이런 송어 요리는 처음 먹어보네요. 와, 맛있다. 이게 겁나 맛있는 건줄 알았는데 맛있네. 와, 디저트 너무 이쁘죠? 와, 커피까지. 아,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에도 슈아스코 먹는다 그래갖고 한적해 보이는 마을에, 예, 여기 호텔인 것 같은데 여기 1층에 있는 슈아스코 맛집에서 점심을 먹어보겠습니다. 야, 지금 토요일인데 사람들 고기 먹으러 많이 왔네요. 와, 슈아스코 집은 이렇게 샐러드 바가 딱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고기만 가져다 주는 형태인데, 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네요. 한두 번 먹어봤다고 또. 육즙 줄줄. 와. 와, 퍽퍽해 보이는데? 와, 그래도 행사장이라고 이렇게 선물들을 또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도 있고, 이렇게 와인도 있고. 와, 이거 브라질 디저트죠, 이거. 엄청 달콤한 거. 야, 2차로 온 데인데, 와, 노상의 분위기 진짜 좋죠? 여기서 이렇게 슈아스코 같은 이제 바비큐 같은 거 구워서 그냥 이렇게 노상 포장마차처럼 먹는 건데, 브라질 사람들은 일 끝나고 이렇게 와서 계속 맥주 먹고 시간 보내고 이런 게 특화되어 있대요. 예. 근데 브라질 정보가 많이 없어서. 와, 또 길을 걷다가 이렇게 멋있는 성당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멋있는데요? 와, 안에 살짝 구경만 한번 해보고. 확실히 진짜 이런 입구에서 주는 압도감이 있네요. 경건해집니다. 너무 근사하네요. 여기까지. 짠. 세아도에서 3박 4일의 일정을 밟고 다시 상파울로로 이동합니다. 월요일날에 한국에 와서 지금 토요일인데, 아휴, 뭐 이동하는 데만 거의 한 반 이상의 시간을 쓴 것 같아요. 아, 날씨 좋네요. 아, 본지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상파울로에서 진짜 제대로 된 카페 한번 와보려고 왔습니다. 와, 원두 라인업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월드 트로피. 야, 여기 있네요. 와, 디저트도 확실히 브라질답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와, 영광입니다. 아이, 제가 영광이죠. 네. 오늘 첫 커피입니다. 아, 오늘 첫 커피예요? 네, 그럼요. 다른 커피 먹고 왔으면 혼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가람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는 GSC에서 마케팅 맡고 있는 제이노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됐네요.
브라질 상파울로의 파울리스타 거리입니다. 여기는 되게 현대화가 엄청 옛날부터 막 1940, 50년대부터 됐다고 해요. 브라질의 겨울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네요, 날씨. 와, 상파울로 미술관 왔습니다. 그래도 문화적인 거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 양식도 그렇고 진짜 멋있네요. 이제 미술관에서 표를 사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굿즈들도 있네요. 끝내주네요. 작품들을 진짜 가까이서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한눈에 여러 가지의 작품이 보이는 것도 확실히 더 자유로운 느낌? 작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그림 뒤에 적혀져 있네요. 확실히 브라질 미술관은 제가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은 좋은 작품을 되게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통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작품을 한 군데 모아놓고 자유롭게 볼 수 있게. 와, 오늘 마지막 저녁 일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 보람님의 생일 파티에 왔습니다. 와, 보람 씨 생일 축하해요. 네. 보람님 기원. My so my you. 축하합니다, 보람님. 감사합니다. There's a cachaça and this is the first resort that you start here and end here. It's a terrain made with poison. And you will see Tiago in the middle is a caruru plant with a parsley. 와, 이거 먹는 거 맞나요? 돼지고기로 뭔 이렇게. 와, 와, 이제 메인으로 보이는 게 나왔는데, 와, 이 껍질의 두께. 크, 진짜. 와, 주방을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와, 이런 귀한 장면을. 와, 처음 본다 이런 거. 짜잔. 이제 오래 수확한 파젠다운 커피를 할 건데요. 커피 종류가 진짜 많죠. 이쪽에도 이렇게. 와. 동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비라포에라. 이비라포에라? 상파울로에서 가장 비싼 동네. 가장 비싼. 와, 공원 입구 들어갑니다. 여기 진짜 좀 한 몇 킬로 되는지. 한 바퀴 돌면요. 네. 3.6km. 3.6km? 여기는 24시간. 24시간? 와, 공원이 진짜 넓은데 사람들 엄청 많죠. 와, 이런 절경을 보려고 사람들 진짜 많이 모여있네요, 그죠? 와, 이쁘죠? 아, 진짜 브라질 진짜 매력 있네요. 지역마다 분위기 너무 다르고, 국민성이라 그런지 지금 수많은 공들 보이시나요? 날아다니는 공들. 와, 남녀노소 진짜 이런 볼놀이 진짜 많이 하네요.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이런 게. 아, 저는 브라질에 와서 지금 한 2주 정도 흘렀는데 마음이 좀 많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에서 또 빡센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런 시간을 또 잠깐 보내니까 약간 인간으로 돌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브이로그의 마무리를 한국 가는 비행기에 이제 프랑스를 경유해서 가는데 프랑스 공항에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브라질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고, 뭐 밤에 위험한 데 다니고 막 이런 거 아니면은 아, 되게 괜찮구나 막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또 막 브라질은 이제 지역지역마다 이렇게 자연이 너무 다르고 너무 예쁘고, 고기나 생선 이런 원재료 같은 게 너무 좋고, 과일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진짜 또 한번 브라질을 가고 싶어요. 좀 총알을 많이
모으면 네, 브라질을 또 가고 싶고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되게 재밌는 지역, 재밌는 뭐 어떤 커피나 뭐 이런 문화적인 것들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